안녕하세요. 이번에 나를 싫어하는 X에게서 우리 역할을 맡은 김유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나를 싫어하는 X에게서 이재 역을 맡은 배우 이재경입니다. 아, 그 왕눈이 되게 귀여우실 것 같다. 엄청 밝고 좀 어리시고 좀 털털한 그런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뭔가 진짜 딱 맞았다? 뭐 이목구비도 좀 날카롭게 생긴 편이고 성격이 발랄한 성격이 아니고 낯도 가려서 처음엔 진짜 거의 무건수행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서 쉽게 다가오지는 못하시더라고요. 근데 딱 그거를 예상해 주셔서 어? 그럼 혹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지 않을까 약간 강아지 동상 친구들이 항상 발랄하고 뭔가 ENFP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좀 강아지 동상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냥 그래서 혹시 강아지 동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저의 이미지를 말씀해 주셔서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. 강아지똥. 네, 강아지똥을 제가 정말 정말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시다. 재회 후의 감정이란 게 어떤 사랑을 하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. 약간 생각도 못했거든요, 사실. 약간 설레는 부분들만 되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말해주셨을 때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도 들었고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보셨나? 그때요, 치즈볼이요. 정말 친해지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
얘기하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공개. 안녕하세요. 아, 역시 눈이 크시군요. 어, 근데 본인도 눈이 크신데. 응? 완전 강아지도 안 닮으셨네. 아, 그 화장 지우면 이제 조금 낯빛이 어두워져가지고. 그러니까 대본만 봤을 때랑 카톡을 했을 때랑 그 실제 얼굴 봤을 때 느꼈던 그 생각이 다 달랐거든요. 대본만 봤을 때는 저는 맨 처음에 약간 한선아님 같은 이미지를 생각했어요. 밝고 약간 외유내강 같은 느낌? 오히려 카톡을 하면서 아 그냥 진짜 순수한 분? 진짜 밝은 영혼? 저보다 어리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얼굴을 맞이했을 때 진짜 한선아님 같은 분이 나오신 거예요. 저는 이거는 이재 역할 맡은 이재경이고요. 나 나이는 네 X생입니다. 네 왜 X생이요? 네 왜요? 오 저는 저랑 동갑 같으신데. 아 진짜요? 와 헉 약간 저의 나이를 듣고 엄청 놀라신 거예요. 그래서 설마 나보다 많이 나이가 차이가 나시려나? 어떡하지? 아, 저는 우리 역할을 맡은 김유리고요. 저는 빠른 선생이고 네 그렇습니다. 아 저랑 동갑이실 줄 알았어요. 내가 너무 나댔나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허걱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일단 저보다 동생이라는 게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. 대본을 봤을 때는 이재가 조금 나이가 있는 차분한 느낌이었고 우리가 밝고 약간 연하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 아직 촬영은 안 했지만 정말 열심히 좋은 작품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랑 이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아직 촬영을 하기 전인데 저희 촬영 잘 했으면 좋겠고 이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시청과 관심,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